하자. 기본적으로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있죠. 쌤이 처음에 숙제랑 데일리 검사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쌤이 그 데일리까지 하는 검사하는 시간을 녹화하진 않아. 딱 수업만 하는 것만 녹화하고 있어. 녹화하는 거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고쳐놨을 때. 응, 들려요. 왜냐면 이대로 유튜브에 올려요. 그 힘내지만은 아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나한테 들어가는 거 비공개인가요? 아니요, 공개요. 그러면 박재라는 건 확실해. 왜? 공개가 힘들 거예요. 아니. 근데 유튜브 이게 모르겠어. 치면 나오는 거죠? 치면 그냥 나오는데, 응? 문제만 따봐. 너안 해. 편집할 시간 없어. 이제 5kg 나 힘들어. 나오는데. 그래도 네, 영상 하나가 대체로 40, 30분씩 넘나오더라고요. 이제 보통 영상을 쌤이 이제 내신 준비할 때에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이제 수업 전체를 다 올려줬어. 수업할 때마다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쌤이랑 수업하는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었으면 해서 올려준 거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안 보더라고. 근데 조회수는 막 2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 알고 보니까는 다른 애들이 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 어떻게? 결석 있는 날에만 올리고, 그 올린, 그러니까 결석 있는 날에 거를 공개로 올리고, 결석 없는 날은 비공개에서 이제 링크만 줘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제 단톡방에다 링크 뿌려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 아니 결석할 때 이거 모르겠다 하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고 이제 이거 무지하다. 그럴 경우는 없다고. 아니 있어. 아, 그래. 자,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eight distals is a plant that is covered with small needles라고 돼 있어요. 자, 문장 성분에서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져? 왜? 10분인데 너무 다르게 나오네. 뭐가 다르게 나와? 이제 너무 짧게 나오네. 두 개야. 뒤에 다 있어. 됐어? 그래서 이 엉겅퀴는요, is plant. 식물이래. 그 식물이 뭐야? That is covered. 뒤에 지금 주어가 없는 형태거든요. 여기서 얘는 동사, 여기까지 전부 다 동사. 작은 뭘로? needles, 바늘들로 덮여진 그러한 식물이래요.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엉겅퀴가 뭐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엉겅퀴는요, 작은 바늘들로 덮여져 있는 식물이래. 자, if you touch a distals with your hands, 만약에 너가 너의 손을 가지고 이 엉겅퀴를 만진다면, it will really hurt, 겁내 아플 거래요.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 잠깐만 볼게요. 서술어 보고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는 뭐야? 서술어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데 얘는 뭐예요? 부사죠. 그래서 정말로 아플 거래요. 그냥 작은 바늘들이 아니죠. 만지게 되면 정말 아픈가 봐. 엉겅퀴에 대한 지금 설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볼게요. These rows grow in thick groups and cover an area quickly. 이 엉겅퀴는요, 자란대요. 어디에서? 빽빽한 모임에서. 그리고요, cover, 덮는데요. 뭐를요? 지역을 어떻게 빠르게 덮는데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빈칸이 들어가 있던 데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자, 그런데 선지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A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선지 오른쪽에 빈칸에 들어가면 A번 뭐라고? Hair. B번 뭐라고? Box. 3번 뭐라고? Flowers. 4번 뭐라고? Needles라고 돼 있어요.
머리카락, 그리고 box, 벌레들, 곤충들, flowers, 꽃들, 그리고 나서 needles, 바늘들이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여기서 봐봐. 뒤에 문장에서 만약에 만지게 되면은 겁내 아플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플 수 있는 통증을 줄수 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었어? needles밖에 없죠. 불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여기 주어진 단어에서 독이 아니잖아. 꽃. 독이 단어별로 잠깐만, 너가 독이라고 썼어? 아니, 거기 주어진 단어에 없는 걸왜 말하냐? 주어진 단어에 없는 걸왜 말해? 뭘 에버랜드야? 왜 에버랜드야? 이렇게 해서 가장 아, 많이 네. 가장 많이 생각. 왜? 왜 이게 아마존 익스프레스 같아? 왜 아니야 아니야. 한 자리 두고 한 부터 열 분, 이렇게 해야 아니야. 돼? 머리 신발 다 젖고 싶어? 물 뿌려줄까? 아마존 온 것처럼 해줘? 나물 있어 지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How did this such a plant become a national flower of Scotland? 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화는 뭐예요? 무궁화지. 일본 국화는 뭘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벚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벚꽃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물고 아 그냥 아니야. 일본에서 그 국화가 벚꽃인데 사실 국화가 우리나라 일본 같지 않아 일본에서 일본 꽃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라고? 신라 애들이? 신라가 아니라 백제 애들이? 아 그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와서 많이 심은 거예요 아그 그게 아니라 원래 벚꽃이 우리나라 꽃인데 아, 씨, 알았어, 됐어. 일단 나 지금 머리 아파지려고 그래. 자, how? 어떻게? 의문사죠? 조동사예요. Is such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러한 식물이 become 되었을까? 뭐가? 국화가 되었을까? 뭐에?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을까라고 물어보네요. 아, 지금 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주고 있어. 꽃이 외관적으로 어떻게 생겼고요. 그 꽃의 외관을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은 아파요. 그리고 얘가 어떤 상태에서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빽빽하게 자라서 어떻게 하고 빠르게 또 자란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엉겅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했던 식물이 어떻게 스코틀랜드에 국화되었을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했잖아. 맞아? 질문을 했어.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이 다음 내용이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이 질문에 국화가 된 방식이나 국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in fact, it plays a big role in saving Scotland. 사실, it plays, 이것은요, 역할을 했대요. 큰 역할을 했는데, 뭐 하는데? 스코틀랜드를 구하는데, 자, 근데 여기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play a role in a. 이라고 할게요. A의 역할을 하다. 스코틀랜드를 구하는 데큰 역할을 했대요.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 구하는 거나 지키는 거나. 근데 보통 이제 지킨다라는 표현은 디펜스, 방어하다가 조금 더 가깝고요. 세이브는 절약하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뒤에 거 볼게요. The story goes back to hundreds of years ago. 이야기는요, 거슬러 올라간대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또 이러네.
아니, 터치 안 되는 게 아니라 글이 안 써졌어. 이렇게가 안 돼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대. 자, at that time, 그 당시에 바이킹 attacked many different countries. 바이킹들은요, 공격했대요. 뭐를요? 많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했대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바이킹 먼저 교재에서 했던 것도 있었는데 내용 기억나? 네. 바이킹들이 뭐 했었어? 그쪽 지역이 너무 안 좋아서 이주를 하겠는데 근데 그 이주를 했던 것도 개똥이어서 남 일부는 다시 돌아가고 일부는 더 내려갔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이킹들이 땅을 찾으려고 이제 가다가 다른 나라들이랑 싸운 걸 수도 있겠죠. 자, they stole things. 그들은요, 훔쳤대요. 양아치네. 어떤 것들을 훔쳤고요. 그리고 태웠대요. 뭐를요? 성을 태워버렸대요. 자, 여기서 가리키는 데이는 누구야? 그치, 바이킹이죠. 자, 대부분의 성은요, were surrounded, 둘러싸여졌대요. 뭐에 의해서? A deep trench called a moat이라고 되어 있죠. moat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자라는 거였고요. deep trench이라고 하면 이제 깊은 구덩이가 돼요. 그래서 해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깊은 구덩이에 의해서 둘러싸여졌대요. 자, 무슨 말일까, 요 말이? 지금 여기 성은요, 어디 성이야? 스코틀랜드의 성이죠?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면은, 중세시대 때 성은요, 대충 그릴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성이 있어. 맞아?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잖아. 근데 그 성벽 앞에 이렇게 둘러싸. 근데 요 성벽에서 요 녀석이 문이 돼요. 이 문에서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이어지는 구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뭐야? 다 구덩이 깊이 파여서 이렇게 해놨던 거지. 성문이 다리가 되는 아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이 얘기가 되잖아. 여기가 문이 돼도 이게 다리가 내려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깊은 구덩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it was usually filled with water. 뭘로 채워졌대요? 물로 채워졌대요. 자, 주어고요. 동사고 목적어예요. 자, be filled with A. 무슨 뜻이야? 몸으로 A로 가득 차다. A로 가득 찼대요. 자, 그래서 바이킹은요, 단지 수영했대요. 뭘 하기 위해서 그 해자라는 것을 해자라는 것을 가로질러서 수영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 성에 닿기 위해. 자, 그냥 얘네들은 어차피 바다에 살던 애들이잖아. 물에 빠지는 게 무서울까? 안 무섭겠지? 그냥 수영 쳐서 넘어가는 거야. 무식한 거지. 그치. 무식한 게 진짜 무섭겠네. 그래서 가끔 싸울 때 짜증나는 게 이제 무논리로 싸우면 더 열받아. 논리가 없이 싸우면 더 열받아. 상대방이. 아무 생각도 안 그냥 열받았는데 상대방이 열받아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받았어. 그럼 납득이라고 하는데 그냥 열받아. 너무 싫어. 넘어가도 돼요? 네. 자, 할게요. 자, one night, 어느 날 밤에 바이킹들은요, came to Scottish King's Castle. 자, 이게 어디까지 온 거야? 스코틀랜드 왕?
궁전까지 온 거야. 아깝다. 뭐 겁이 있었으면 애당초 들이받질 않았겠지? 그러지 않았을까? 자, 모든 사람들이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Was fast asleep 이라고 되어 있어. Fast asleep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여기서는 fast asleep 이라고 하면 깊게 잠들어. 잠든 이란 뜻이에요. 깊게 잠든. 그래서 모든 사람인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깊게 잠들었대요. 부럽다. 나도 자고 싶다. 응? 나 오늘 나 심지어 토요일 날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알았어. 아,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빨간 날이었구나를 퇴근하고 나서 알았어. 그리고 오늘도 빨간 날이잖아. 그것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알았어. 차가 겁내 막히더라고. 사람들 엄청 놀러다니던데. 너는 어디 갔다 왔어? 어? 어쩌라고? 나도 못 가는데 너도 가. 네가 못 가지. 집에 있었어. 잘했어. 너무 우선도 집에 있다가 걸어서 2층으로 갔어. 2층에 놀이터 있거든. 2층에 있다고? 2층에 놀이터 갔어? 1층에 바로 주차장 나무 상가라서 2층에 만들어놨어. 뭐야? 너집뭐 전원주택이야? 그 아파트 2층에 진짜로 놀이터가 있어요. 아 진짜? 어딘데? 아 킨텍스? 킨텍스 원마운트? 아 원시티? 그러면 아 거기? 아 거기 옛날에 지나가면서 와 여기 아파트 되게 높다 이러고 갔는데 개높네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45층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못 내려오는 거죠. 어? 맞지? 그 32층에가 살다가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예요. 지각해서. 아 있긴 한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트래픽만 내전된 거예요. 네개 있잖아. 세개 있어. 세 근데 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거기 가서 살고 싶다 이 생각했는데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 근데 오피스텔 쪽 같은 경우는 엘리가 4개 있어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어. 만약에 퇴근을 했는데 퇴근을 했어. 퇴근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 그럼 새벽에 4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걸어서. 그냥 안 올라가면 돼. 2층에서 놀이터에서 좀 놀이터에서 자라고? 야, 씨, 내가 거지야? 왜 밖에서 자, 씨. 차에서 잘 수도 있잖아. 차에서 잘 수도 있고, 딴데 가서 잘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밖에서 자라고? 그래도 추울 거 아니야? 딱딱하잖아, 허리 아파. 이 눈은 뭐 했어? 무슨 운동 했어? 아 진짜? 아버님이 헬스하시나 보다 집에서? 아니요, 제 친구들 걔가 운동을 이렇게 걔가 운동을 했어요? 걔가 시간 나는데 그 팀이 재세요. 뭔데 걔 종이? 혼자서 핏불이니? 핏불이니? 강아지 어? 걔가 운동을 한다고? 이름이 개인 거 아니야? 이름이 개인 거 아니야? 운동기구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뭐 팔하고 어깨 해야 될까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걔 집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왔어요. 아니 걔가 어떻게 아니 채영이는 뭐 했어? 어디 놀러 갔어? 라페스타? 라페스타 가면 뭐 있지? 먹은 반찬 먹어. 라페스타가 뭐였다? 일산 사람이 라페스타를 모르면 반찬이지, 반찬. 어떡해. 왜 교수님 거기 살아? 아 술 마신대요. 그래. 라페스타에서 뭐 먹었어? 떡볶이? 근데 떡볶이 먹으러 거기까지 가?
주협역에 떡볶이 맛있는 데 있는데. 아니에요. 뭐 어디로 갔어? 그냥 포장마차 이런 데서 먹었어? 도끼? 도끼가 뭐야? 진짜 도끼가 뭐냐고? 맛있어. 그 도끼가 처음에는 떡볶이를 먹고 두 번째 때는 밥, 그 양념에다가 밥을 볶음밥을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하는 면이나 떡볶이를 가져와가지고 소스도 만들어가지고 해서 두번 먹는다 했을게요. 두 번이나 먹어, 난못 가겠네, 너무. 친구 혹시 한번 녹음 같은 거. 그 재밌게 보냈네. 나는 토요일 날도 자료 만들고 일요일 날도 자료 만들었는데 너는 잘 놀았네. 저토일월 하고 오는 거 빼면 다 집에 있었어요. 잘했어. 자, 보자. The Viking took off their shoes and jumped into the moat라고 돼 있어요. 바이킹들은요, 벗었대요. 그들의 신발을 벗었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뛰어들었대요. 어디로? 모트로 뛰어들었대요. 해자로 뛰어들었대요. 자, 갑자기 그들은요, 시작했대요. 뭐 하길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기.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to cry라고 들어가 있지만 사실 같이 쓸수 있는 거는 뭐예요? crying 들어갈 수가 있죠. begin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수 있어? 태민아?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올수 있어. 적어. 자, 그래서 해자는요, 가득 채워졌대요. 뭘로? 엉겅퀴로 가득 채워져 있었대요. 아까 뭐라고 했어? 만지면 엄청 아프다고 했잖아. 발도 맞았네. 근데 얘는 수영을 해서 잠겼어. 온몸에 붙은 거지. 죽겠지. 그러니까 발로 내보내는 거. 자, 그래서 고통의 비명은요, 깨웠대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들은요 뭐할수 있었어요? 물리칠 수 있었죠. 누구를요? 바이킹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대.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식물과 그리고 또 뭐야? 지형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싸운 거 아니야? 무식한 거지 걔네가. 아무 생각 없이 둘이 바로 움직여.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이어서 할게요. 공부하다가 게임하다가 프리플이다가 이다 그럼 이게 제대로
네. 하는 터치기는 있다. 아니야, 이거 폴더풋은 아니었는데. 근데 폴더풋은 재능도 있었어. 아 맞아, 나도 폴더스랑 게임하는 거 알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 나 뺏겼어. 이거 진짜 슬펐어. 그래서 울었지. 니네 PD 있었나요? 아 그거 뭐야? 피디 있어. 나 폴더도 한 번도 안 쓰고 처음에 바로 핸드폰을 샀는데 나는 PDA가 신기술이 있어. 너네가 노래 보는 애 중에 제일 대중 저기 잡는다 잡는다 안 해. 티켓 누가 없어? 근데 저 문희 친한적에 갔잖아. 앞에 홈이 있거든? 그걸 긴 이쪽으로 찍으면 그게 이 정도는 풀려. 무슨 저렇게 된 모습인가? 근데 그러면 그 문을 만약에 앞에 있는 홈을 없애버리면 이거 뭐야? 예를 들어 막그 실리콘으로 그 치운 바람에 그럼 뭔뭐 떼다 눈을 크게 떠는 생각도 못해. 아 그리고 걔네는 시각과 보는 거 시키지. 우리 자매님이랑 못 너, 보시는 거 게임하기? 나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아. 너, 땅먹기 게임 하는 건데? 니는 뭐 했더라? 이재민. 아니라. 제가 A가 해니라고. 누구세요? A가 누구세요? 아, 내가 머리, 내가 목소리는 되게 특이하다고. 아 진짜 제가 힘이야. 아 축하. 아 축하하고 그랬어. 불안감 속아. 진짜라니까? 오늘 귀여운 거라. 캔디밖에 몰라. 나 요즘에 뭐 별거 안 듣고 그냥 아, 내가 듣는 노래 중에 신나는 제일 길게. 해당. 야, 내가 듣는 노래 중에 제목이 제일 긴데. I really want to stay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간. 권능이의 필통을 이제 댓글합니다. 마음대로. 저번에 9시 15분까지 나왔어. 나 저번에 9시 15분까지 나왔어. 10시 반까지 나왔는데. 아니, 나는 태권도를 가야 된다니까. 태권도가 뭐야? 축구를 일단 수업하냐? 선생님에서 첫 체크가 없애버리고. 야, 그림 봐야 돼. 저거 좀더 비싸. 이거 진짜 컴퓨터, 이거 프로, 아, 컴퓨터 그게 아니라 진짜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거. 시세를 찾아봤는데 500, 와, 좀더 비싸다고 지금. 아, 진짜? 팔면 또, 아, 이게 좋은데? 야, 저거 이거 근데 녹음 끄면 어떻게 되냐? 리코딩. 아, 뭐야? 지금 우리 그것까지 선생님. 리코딩 스톱 안 했어. 다음 선임이야 이거 좀 들어. 야, 우리 이거 새로운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안 들려 여기까지 야, 아니 들려. 야, 내가 들어가서 기계들이랑 TMI 하는 거 같아. 얘들아, 공항에서 5분 동안 쉬는 타임 건너뛰어도 돼.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나 그럼 문장에 건너뛸 거야. 선생님 건너뛰고. 그대로 건너뛰어. 근데 나 선생님한테 들으라고 할 거야. 실시간 녹음을 꼭 들어. 그거 다 들었는데 5분 후에 다 듣고.
오늘 TMI 할 거가 내가 다 들었어. TMI야 뭐 몰라 TMI. 하지마 그러네. 아 맞다 공기. 여기 아직 뭐라고 공기도 모르지? 아 그래서 내 보통 해가지고. 뭐래? 그럼 가능한 티가 너무 궁금하잖아. 왜 떠들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라고 돼 있어요. A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A번 볼게요. 엉겅퀴가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스코틀랜드의 성은 깊은 도랑으로 보호되어져 있다. 세 번째, 엉겅퀴는 스코틀랜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마지막, 스코틀랜드인은 바이킹족을 물리칠 만큼 힘이 강했다. 지금 여기서는 엉겅퀴라는 게 뭐,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엉겅퀴라는 게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국화가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 국화가 된 이유가 뭐였어? 바이킹족이 침공했을 때 어떻게 됐어? 구해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뭐였어? 3번이죠. 10번. 자, 얘는 뭐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바이킹족이 크게 빙명을 지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y wanted to wake up Scottish. 뭐 하고 싶었어? 스코틀랜드를 인들을 깨우고 싶었어? 자, 두 번째, 그 아까 뭐지? 해자는요, was too deep to swim across. 너무 깊어서 수영할 수가 없었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 2 구문이네. 이거 뭐야? 너무 형부해서 2V 할수 없다죠. 맞아요. 너무 깊어서 수영해서 건너갈 수가 없대요. 자, 10번 볼게요. 그들은요, stepped on these soles without shoes. 밟았대요. 뭐를요? 엉겅퀴를요. 뭐 없이? 신발 없이. 자, 그 다음. Scottish were waiting to attack them. 스코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답 뭐였어? 10번이었죠. 아까 손으로 만져도 겁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자, 잠깐 좀 볼게요. 지속백과 좀 봅시다. 자, 에든버러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스코틀랜드에는요, 600개가 넘는 성이 있으며 가장 유명한 성은 에든버러의 캐슬락이라는 바위산에 지어진 에딘버러 캐슬이래요. 12세기부터 1633년까지 스코틀랜드 왕족이 살고 있던 곳으로 과거에 해자라고 불리는 깊은 도랑이 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현재는 없대요. 성 안엔 스코틀랜드 왕 대가실 때 왕관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The Son of the, Destiny, 운명의 돌이 있었대요. 이 돌은 한때 영국, 잉글랜드에 빼앗겼다가 1996년에 돌려받았대요. 일요일을 제외한 모두 매일 오후 1시에 대표를 쓴대요. 그렇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독해로 가봅시다. 제목 자체가 뭐였냐면, 제이스톨은요, 해로울까, 유용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한번 봅시다. 자, This is name of the plants with short leaves and purple flowers. 라고 돼 있어요. 엉겅퀴는요, 식물의 이름이래요. 근데 그 식물이 뭘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잎과 보라색 꽃이 있는 식물의 이름이래요. 얘는 주어. 동사. 보어죠. 서술어, 아이고, AM이에요. 앞에 있는 식물을 꾸며주고 있네. 자, 엉겅퀴는요, 고려되어진대요.
harmful, 해로운 것으로 뭐에 의해서? 농부에 의해서. 자, 지금 쌤이 harmful이라는 녀석을 보어라고 적었어요. 자, 그거는 좀 부연 설명을 해줄게. consider이라는 단어는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 여기다 라는 말이거든. 근데 얘가 수동태로 전환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어, 혜민아? 누가 앞으로 와? 목적어가 앞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be considered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내려와? 목적격 보어가 내려와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보어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잡혀져 있죠? 됐어요. 자, 일단 이것이 심어지면요. 이것은 빠르게요, 덮는데요. 큰 에리어, 땅의 큰 지역을 덮는데요. 자, once라는 단어,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그래서 얘가 심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 distal. 자, 그리고 이것은요, 빠르게 덮는데요. 뭐를요? 땅의 넓은 지역을 덮는데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여기서 얘기하네. 이것은 빠르게 자란대요. 그리고 이것은요, 죽인대요. 뭐를요? 다른 식물들을 죽인대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내가 벼를 심었어. 근데 엉겅퀴가 있어. 그럼 벼가 어떻게 돼?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there wasn't even a law. 거기에는 심지어 뭐도 있어요? 법도 있대. 어떤 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had to remove it. 이것을 제거해야만 했대요. 뭐로부터? 그들의 땅으로부터 이것을 제거해야만 했대요. 주어죠? 동사예요. 목적어고요. 서술어예요. 자, 지금 뒤에 문장이 완전해서 얘는 접속사 대십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엉겅퀴라는 이름은 다시 엉겅퀴에 대한 설명이고, 엉겅퀴는 해롭다라고 여겨진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일단은 빠르게 자라죠. 그래서 큰 지역을 다 덮을 수 있대요.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죽인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한 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법이 있죠. 어떤 법이 있어요? 그들의 땅에서부터 여기서 이 엉겅퀴라는 걸 뭐하라고? 제거하라고. 이해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는 없지만 이제 잡초 같은 거 많이 뽑으시잖아. The bug for medicine. 하지만 약으로서는요. Thistle is very useful. 매우 유용하대요. 그치. 이거 속담 있는데? 그건 없는 거잖아. 아닌가?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매우 유용하대요. 약초로는 유용한가 봐. 그것들의 사용이죠. 뭐로써? 약으로서의 사용은요. 거슬러 올라간대요. 어디까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among many kinds의 많은 것들 사이에 which have a effect. 아, medical effect. 의학적 효능이 있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milk thistles라고 돼 있어요. 큰 엉겅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은요, 가장 유명하대요. 그리고 중요하대요. 엉겅퀴라는 거에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죠. 자, 이큰 엉겅퀴는요, is good for preventing and repairing liver damage. 큰 엉겅퀴에 있는 그 밀크시슬은요, 좋대요. 뭐에 좋아요? 막는 데 좋대요. 그리고 회복하는 데 좋대요. 뭐를요? 간 데미지, 간 손상을 회복하는 데 좋대요. 그래서 이거 밀크시슬이라고 하면요, 간약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간약 그 그림에 저그 보라색 그게 있어. 쌤도 먹어요. 간약을, 이 약을 먹는다. 간이 피곤하면 몸이 되게 피곤해진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간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땐 죽는 거예요. 간이 아프다고 하면 그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거지. 리버, 간. 왜? 뭐? 밑에 나와. 간, 얘가 간이야. 왜? 집에 약이 있어? 그거에 밀크시슬 들어가 있을 걸. 리버리 뭐라고 돼 있는 거네? 간약이고요. 아마 밀크시슬 다 들어가 있어. 누가 드셔? 아버지? 술 반, 어머니도 드시고 아버지도 아, 그래? 자, 그럼 볼게요. 간은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과장치와 같대요. 뭐에 대한 여과장치? blood. 피에 대한 여과장치랑 같대요. 이것은요, 제거해준대요. waste, 찌꺼기랑, 그리고 독소들을 제거해준대요. 뭐로부터? 피로부터. 그러니까 피에 있는 찌꺼기랑 독소를 제거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사실은 헌혈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고등학교 때도. 1년에 한 번씩 했었어, 고등학교 때. 그거 우리 좋아하면은 동네 MBTI가 내셔서 너네는 지금 하면 안 될걸? 이제 해도 정말 싫어. 근데 그거 하면은 이제 좋았던 게 이제 내 썩은 피를 다 빼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빨리 간다고? 헌혈하면은 영화권 줘요? 요즘은 모르겠다. 영화. 공짜 영화권. 자, Sicily Marin이라고 되어 있네. Which is in milk s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크시슬 씨앗에 있는 Sicily Marin은요, can repair damaged liver cells. 뭐할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대요. 손상받은 간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대요. 얘가 주어고요. 수식어인데 얘 주어 없어요. 그리고 동사 목적어예요. 밀크시슬. 우리가 시슬에 대한 게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네요. 이제 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간이 막딱 아파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무릎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아프다고 얘기를 하잖아. 나 아파 얘기하잖아. 근데 그때 병원 가면 괜찮은데, 간은요, 간이 만약에 아프다고 하는 순간은 그때는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좀그 뭐지, 간경화 이런 게 거의 급성으로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간자르면은 다시 나온다. 간경화는요, 간이 굳는 거예요. 한 이식 정도. 맞아. 그래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밀크시슬은요, 낮출 수 있대요. 뭘 낮출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대요. 보통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수치가 높으면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막혀서 혈압 수치가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사람들은요,
말한대요. 뭐라고? That, yeah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can slow, 늦출 수 있대요. 뭐를요? 암세포의 성장을 또 늦출 수 있대요. 근데, 하지만, 과학자들은요, 뭐라고? 아직 확실하지 않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좋은데. 저 키기만 하면 되는 거 뭘 켜? 아니야? 그 영원키를 맨날 키 키우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키워. 오 키면 되겠다 나 그러면 키 작아지고 그거 간이 생겨서 다 엉겅퀴에서 그렇게 뽑아내려면 정말 많은 게 필요할 텐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었지? 푸세요. 안푼 친구들이 있어서 먼저 좀 풀라고 할게요. 1번은요, 선지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4번은요, 유효한문 해석도 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3, 4시간까지 걸리지 않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30분이요? 그냥, 그렇게 오래 안 이거 걸려도 그냥 누워있어도 이거 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뽑고 잠깐만. 혈관에 이제 피뺄거 뽑고 누워있는 거지. 너무 힘들겠다. 편이네. 우리 아빠 계속 섭외하려고 그런 말한테 맨날 혼나요. 왜? 오늘 틀려요. 이거 먹는 거 보기 싫대요. 그냥 틀려가지고. 당연하겠지. 나는 절대 하기 싫어. 그걸 근데. 근데 해야 한다면 할 거야.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피 엄청 줄었다는데. 근데 솔직히 인공 피가 있어. 그 비트였나? 비트로 만든다고. 안될 거야,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 지금 40세에 맞아. 뭐하러? 오빠한테 따뜻한 얼른 요양문 선지 해석하세요. 1번 그 제목 거기 하나하나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밑에 요양문 해석도 하셔야 됩니다.
다 했어? 해석도? 진짜 안 듣는 거. 여기 이거 해석하고요. 이거 다, 갔다 오세요. 아, 이것도 해석해야 돼. 요약문도 해석해야 돼. 혜민아, 설치 해석하고 요약문 해석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엉겅퀴가 물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물 위에도 잘한 게 아닌가? 근데 아니면은 그러면 물에 나 벽면에 붙을 때 걔네가 잡았다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자라는데? 아, 저 참외 난 것도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는 뭐야? 그냥 1년 내내 참는 거는 그 말이야? 그냥 예를 들어 겨는 그런 거 같은데 겨는 이제 가을에 이제 얼른 화살이야. 근데 얘네는 아 그치. 그러니까 연말 사귀신 분은 대체로 이거 알았어. 근데 그 뭐지? 이누야, 근데 얘는 관리를 안 해도 된대. 얘는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지 혼자 그냥 혼자 자라는 거. 자라는 거. 그래서 야생화로 더 많던데? 그래? 나는 감정이 없지. 나도. 산에서 감정이 없어. 이누는 뭐풀 나산 같은 거 좋아해? 그래서 뭐 그런 거 용어도 잘 알아? 여러 해살. 또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옛날에 뭐지? 시골에서 하마 잡고 잡았다가 풀독이 온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끔찍해. 다 했어? 해서? 아니야. 자기의 마음을 어? 들어가지고 말이 뭐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편한 거 옛날에 언니 동그랗지 않는데 하면 되지. 너네는 뭐든 될수 있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다 했어? 아직 다 못한 사람?
장난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다 맞춰 꺼내는 건 찢어버릴 거야. 다 했어? 채영이도 다 했어? 혜민이 얼마나 남았어? 아, 구문 분석하라는 거 아니야? 네, 해석하라고 했었어. 그래, 해보자. 자, 본문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History of the thistle, harmful plants, usefulness of the thistle, medicine for liver damage 이라고 돼 있어요. 뭐, 엉겅퀴 역사, 그리고 해로운 식물, 그리고 유용성이죠. 뭐에 대해서? 엉겅퀴에 대한 유용성. 자, 그리고 약이죠. 뭐에 대한 약이에요? 간손상에 대한 약이에요. 답은 뭐예요? 1번. 1번, 엉겅퀴 역사는 사실은 앞에 10번이 안 10번. 그치, C번이 돼야죠. 자, 두 번째 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였어요? 간이죠. 왜 엉겅퀴야? 여기잖아. 여기선 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뭐 하는 놈이라고?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됐어? 야, 킨텍스 이마트 그럼 트레이더스로 바뀐 거야? 아니 그 트레이더스만 있고 이마트는 망해가지고 다른 걸로 들어온다. 아, 그래? 아 나는 다 죽어. 뭐 트레이더스 해보니까. 자, 그럼 볼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래. 엉겅퀴는 매우 빨리 자라는 세포 맞아요? 네. 아, 미안해. 식물 맞아요? 이거 어디 있었어? 첫 번째 그래프 어디였죠? 여기 있죠? 여기 표시해줬어, 이누야.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엉겅퀴는 약으로 사용된 지 수백 년이 됐어요. 여기서는 얘기한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딨지? 저기 여기 두 있네. 번째 그래프 Their use of medicine date back to the 4세기네요. 기원전 4세기. 그럼 여기서는 뭐야? 수백 년이 아니라 그래야 되겠지. 답이 뭐예요? B. B번이고요. 큰 엉겅퀴는요, 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어디서 찾았어? 여기 12. 12번째 줄?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밀크시슬은요, good for preventing and repairing liver damage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마지막은 뭐야? 큰 엉겅퀴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쌤이 다 단서로 잡아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은 그냥 간만 먼저 쭉 읽어줄게요. 자, 엉겅퀴는요 식물인데 뭘 가진 식물이에요? 잎을 가진 식물이에요. 근데 어떤 잎이었어? 뾰족한 잎이었죠. 그래서 sharp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라색 꽃과 날카로운 잎을 가진 식물이고요. It is harmful. 이것은요, 해롭대요. 왜? It covers large area of the land quickly. 빠르게 큰 지역을 덮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해롭대요. 자, 몇몇의 시슬들은요, 엉겅퀴들은요, 하지만 유용하대요. 뭐로써 유용했어? 빈칸으로써 유용하대. 뭐라고?
메디슨이 되겠지? 자, 밀크시슬은요, 좋대요. 뭐 하는데? 리페어링 뭐를? 리버? 데미지였죠? 간손상. 자, 몇몇 사람들은 믿는데요. 밀크시슬이 뭐할수 있다고? 성장 속도인데 뭐에 대한 성장 속도? 암세포에 대한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믿는데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